우리 몸의 내장 지방이 이게 배가 자꾸 나오니까 보기 싫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게 혈관 건강과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복합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세트 운동법이 있어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엎드린 상태에서요. 엎드려요. 이렇게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게 쭉 일자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시선은 약간 멀리 보시고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듯이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반대쪽 무릎도 당기시고 둘, 오른쪽 무릎 한 번, 자, 왼쪽 무릎 한 번 이런 식으로. 자, 이걸 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네. 딱 평행을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세 유지하는 것만 해도 살이 빠질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허리와 복부 근육에 힘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힘든데 이 상태에서 다리까지 끌어올리면서 심폐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추가되는 거죠.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30회 정도를 엎드린 상태에서 본인의 체력에 맞게끔 잡고 당겨주시는 연습을 하면요.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오, 땀나네요. 네. 네. 자, 벌써 땀이 조금 났죠? 네. 그럼 두 번째 운동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대고 또 엉덩이를 평평하게 버텨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이거 사실 플랭크 자세라고 네. 하는데요. 이 자세만으로도 사실은 코어 근육을 많이 강화시키는데 이 상태에서 힙을 쭉 들어주는 거예요. 엉덩이를 들어주시고 다시 내려요. 다시 한번 엉덩이를 쭉 들어올리고 돼요, 다시 내려요. 그렇죠. 시선은 약간 앞을 보시고요. 엉덩이를 들어올리고 다시 내려요. 자, 이것도요. 이런 식으로 15번 정도를 해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요. 코어 근육은 물론이고요. 헉헉 심폐지구력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유산소성 복근 강화 운동이 됩니다. 이야. 우리 정신 선수 너무 잘하세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운동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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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